여의도 정보통입니다.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유한타증권에서 불안감을 뒤로 하고 살펴볼 만한 모습들이 있다. 중동 상황이 좀 불안하지만 그런 걸 좀 걷어내고 본다면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요. 유한타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달러의 유동성 영향력이 뉴욕의 페드보다 JP 모건이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. 아, 이런 얘기예요. 뭐, 페드나 JP 모건이나 뭐 그게 그거죠. 아, 같은 통속이죠. 예. 삼성전자 어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. 반도체와 모바일이 견인한 기대치 상회. 그래요. 그 사이에 이제 컨센서스들이 계속 올라온 바람에 예, 뭐 7조대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대체로 한 6조대 후반이라고 본다면은 서프라이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는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뒤로하고 살펴볼 만한 모습들 뭘 봐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도 중동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이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. 단기 변동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파국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주가 하락 시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. 이제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정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렁하게 되면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줬던 경우가 많이 있고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체적인 평가는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.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펀더멘털 측면의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심리적인 불안감에 비해서 리스크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시장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다.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외환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은 상승폭을 줄여놓고 끝났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은 시장이 더 이상 뭐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빅스나 V코스피 같은 변동성 지표들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 수준이 제한적인 영역권에 머물고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해서도 숏포지션 비중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. 그렇죠. 달러가 약해진다면은 그러면 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들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. 자, 조선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네요. 느닷없이. 그렇죠? 대외 이벤트에 따른 지수 차원의 변동성 확대와 별개로 IT 하드웨어 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 업종들은 최근까지 수급상 외국인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비해서 높아진 유가 수준은 해운 운영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고 이는 IMO 2020과 지난해 일련된 발주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업종 퍼포먼스 개선에 대한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. 그래요. IT 하드웨어 그리고 하나 좀 곁다리를 붙여준다면 조선업종 정도까지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뭐든지 좀 움직여주면 좋은 것이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여의도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